But at the same time, that national no, no, it's not quite the same. Mark, would you be able to do 1 million straight equity for 4.5%? I'm not cheap.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한류가 대세인 시대가 됐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에서부터 뷰티, 게임, 음식 분야 등 장르를 불문하고 한류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 중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샤크탱크에 출연한 한국계 스타트업 컵밥 역시 현재 수많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 후 친누나가 있는 미국 유타로 유학길을 올랐다가 서울 노량진 컵밥에 관한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이 떠올라 이를 모델로 2013년부터 푸드트럭을 시작했던 송정훈 씨는 현재 미국의 36개, 인도네시아의 109개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한식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성장했습니다. 불고기, 매운 돼지불고기, 닭불고기에 잡채와 밥, 야채를 한 그릇에 담아내는 유타컵밥은 맛있다는 평은 받았지만 처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빨리빨리와 한국의 정을 표현하는 한국식 덤, 그리고 익살스러운 유머와 넉살로 미국인들과 소통하면서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Why? It's not only about the food. We want to give you a really good experience with our customer. We high five all the time. We hugging, we dancing together. Korean people is a party people. That is fun. They know how to play. 컵밥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이 된 지난 5월, 샤크탱크에 출연해 컵밥의 놀라운 맛과 눈부시게 빠른 성장, 그리고 엄청난 현금 유동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샤크탱크라는 쇼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5명의 샤크가 있는 수조에 뛰어든 사업주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샤크탱크에 출연하는 패널들은 자수성가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비즈니스의 대가들로 각종 질문 공세를 퍼붓고 신랄한 비판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정말 냉철하고 까다로운 판단을 거쳐 투자를 결정하기로 유명한 투자자들이 컵밥에 서로 투자하겠다고 나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참가자와 패널들이 밀당과 협상을 통해 거래를 어떻게 성사시키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쇼의 묘미인데요.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비즈니스 레슨까지 받게 되는 점 또한 이 프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한국계 스타트업 컵밥 대표들에게 어떤 거래를 제안했는지를 보기 전에 각 투자자들의 성향과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케빈 오리어리. 그는 오리어리 펀드의 회장으로 지하실 창고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해 자수성가한 창업가인데요. 냉혹한 투자자란 악명 높은 별명을 가진 그는 참가자들에게 냉정한 평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비즈니스 세계의 잔혹함을 인식시켜주기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패널, 바바라 코코란.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영화라고 하는데요. 뉴저지주 빈민촌 넷지워터에서 10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녀는 20세가 되기도 전 20개 직업을 전전했으며 핫도그 판매에서부터 고아원 보모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시절 첫 부동산 임대 중개업에 뛰어들면서 현재 뉴욕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부동산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패널, 마크 큐반.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스타일로 비논리적 설명과 과장 광고를 싫어하며 사업 설명 시간대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적해서 사업주를 궁지에 몰아붙이기로 유명한 패널입니다. 바텐더, PC 판매사원 등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컴퓨터 컨설팅 회사를 창업해 매각하여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창업하여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 큰 부자가 되었는데요. 현재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의자 매그놀리아 픽처스의 소유자입니다. 사업 경험도 많고 패널들 중 가장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참가자들이 가장 투자받고 싶어하는 패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패널, 로리 그라이너. 대학 시절부터 신문사에서 일했던 그녀는 그 후 극작가, 보석상 등을 하며 플라스틱 귀걸이를 만들어 특허를 냈는데요. 특허 비용으로 돈을 벌어 빚을 청산하게 되면서부터 각종 카테고리의 소비재를 발명하고 특허를 내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 및 각종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방송인, 발명가, 기업가 및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널, 로버트 허자베크. 크로아티아계 이민자로 영화감독 회사원 등으로 일하다가 인터넷 보안회사를 창립했는데요. 그 후 회사를 매각해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자수성가의 억만장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고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사업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가차없이 이 거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또한 냉철한 사업가들인 만큼 투자 제안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컵밥에 관심을 보인 이 다섯 명의 패널들이 컵밥 대표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Making an offer. All sharks are still in, and Kevin has an offer to make for Jung and Doc's quick-serve Korean barbecue business, Cupbar. So here's the deal. I'm going to loan you the $1 million, and I'm going to put a 10% interest rate on it. It's 36 months amortization, 3 years, and I'm going to take the 3% as a warrant. So I get equity. I get 3%. I put all I can bring to it as Chef Wonderful and all the rest of that stuff, and you have a Shark Tank deal. Guys, can I get your attention a moment? I'm very familiar with this space because I have a hugely successful business, Cousins Maine Lobster, and they have over $200 million in sales. But I also have to tell you, the idea that you were dumb in school like I was, it's interesting to me, after 13 years on Shark Tank, every one of my top 10 business owners, founders, were terrible in school. Isn't that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hat and is a great point. And yet when they get into the workplace, boy, oh boy, are they smart. So I believe in you. But it's too rich. I'd have to have 30% for $1 million. Laugh at Come me on, if you Barbara. Want, okay, but my sharp thinking on how I remodel all my businesses have made them much more money than that all along the way. You have two offers. Are there any other offers? The product is fantastic. I think the business is worth about $18 million today. You're asking for 33. I want to own a bigger piece, but that's simply a function of money. You're asking for $1 million for 3%. I'll give you $5 million for 28%. Oh, wow. Which is an $18 million valuation. Wow. I mean, that's what I think the business is worth today. Listen, I love your model, and I just want to take the journey with you. I would give you $1 million as a loan, 8% interest, 5% equity. Hey guys, if it's just the cash you're looking for, I would give you $1 million loan for 5%. No problem. I'll do it for 3%, and I'll work on the finance. And you know what? I'd do it with Barbara if Barbara wants to do it with me. I would love to do it. I haven't done a deal with you in a dog's That's age. That's right. We haven't. So Lori and I will give you 5% for $1 million loan. We'll go in together. Okay, so. Mark, what are you doing? First, I love the business. I love the product. I love the fact that you can make it a healthy alternative. But what I'm hearing, and tell me if I'm wrong, you've got the operations down. Right? But you need someone to propel you in terms of That's marketing exactly and right. PR and just to be able to have a national presence so when people talk about Cupbop, then people say, yeah, I know it. And I think I can provide that better than anybody because I do have that national platform and I can get word out there better. We but at all the same have time, that national platform. No, it's not quite the same. We can all get it out there as well. So it's not quite the same. But. You know, it is quite the same. What I would do is $1 million just straight equity, like 7%. And my commitment is, though, I can help you just scale this thing in terms of visibility and PR. My portfolio is full of all kinds of healthy alternatives. So that's my offer, $1 million for 7%. And let me tell you what's wrong with Mark's plan. His appreciation of your business is lovely, but it's wrong. This is not a healthy alternative. This is a delicious alternative. Yeah. This is not a healthy brand. This is a fun brand. No, and I'm not saying you turn it into a health store at all. And right? What last, I'm saying is you can extend no, your Barbara's customer base. Right. And he said he could create the publicity. We all can create the publicity. Not right. the same he level. Could throw in yeah. a basketball yes, too. What are you going to do? Mark, would you be able to do $1 million straight equity for 4.5%? I'd go 5.5% is my lowest. I'm not cheap. I'm worth it, guys. Five percent. $1 million equity for 5%. With the other partners, we kind of set the parameters. I just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f we, that's honestly. All right, I'll do 5%. Yes! Yes! Only because of those other partners. Oh. Thank you guys so much. Thank you. Thank you. Good luck, guys. Thank you. Do the dance again. Do the dance. Oh, yeah. Oh, yeah.
이렇게 컵밥 대표들은 노련한 밀당과 협상 솜씨로 사업주들이 가장 투자받고 싶어하는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이자 매그놀리아 픽처스의 소유자인 마크 큐반과 거래를 맺었습니다. 이제 컵밥은 마크 큐반이 가진 네트워크와 홍보를 통해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더였습니다.